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 휴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혹시 또 늦게 일어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 그게 아니라 오늘 일찍 나서서 벌써 여행하고 계신가요? 네, 내일이 빨간 글씨는 아닌데, 휴일은 아닌데요. 내일 월차를 내면 꽤나 긴 휴가 기간이 되겠네요. 아무튼 휴일입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휴일에 추천해 드리는 물건은요, 지난번에 일산에 그 일산 동구에 가면은 사리연동의 한옥마을을 제가 한번 추천해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한옥마을이 또 하나가 경매가 나왔는데 너무나 예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198번째 경매 물건 지금부터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8 다경의 9872호가 되겠습니다. 경매는 10월 10일에 고향 지원에서 있겠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사리연동 642-11번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297.12평이 되겠습니다. 982.2제곱미터고요. 건물은 63.34평이 되겠습니다. 209.3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한옥 건물은 2015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은 21억 2271만 5760원이 되겠고요. 현재는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의 70%인 14억 8,590만 1,000원이 현재 최저 가격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8년 12월 28일이고요. 3억은 청구했네요. 근데 경매를 뭐 두 군데서 신청했으니까요. 중복 병합이 되겠죠. 네, 개인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고요. 3억 원이죠. 그 다음에 농협의 근저당이 있고요. 또 압류, 가압류, 선순위권자가 경매 신청했고, 또 농협에서도 같이 또 경매 신청한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법적으로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네, 특별 조건은,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네, 공법을 보면, 네, 도시계획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 제대로 돼 있죠? 돼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이렇습니다. 공시지가가 49만 6,300원입니다. 제곱미터당. 꽤 비싼 편이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네,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면요, 공법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지붕만 살짝 보이는데요, 조금 이따 보실 텐데, 이곳이 그냥 주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재 여기는 이 부동산의 법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사무실. 그럼 주택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건 전혀 아니고요.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한두 가지 조건이 더 붙을 수는 있겠죠. 하여튼 간에 현재는 오히려 그것이 더 활용도가 범용성이 더 뛰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위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난번에도 위치를 한번 같이 살펴보셨었는데요. 혹시 한 번씩 위해서. 이곳은 이제 일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일산 동구가 되겠죠? 동구로 가면 사리연동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리연동에 가면은 한옥마을을 아예 조성을 해놨습니다. 여기 모두 다 한옥만 들어가 있죠. 이게 더 가치가 큰 것 같습니다. 한옥마을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으면 이 안쪽에 있는 이것이 지금 경매가 나왔습니다.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요. 한옥이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감정가격도 좀 높고 그것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곳에 이제 로드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내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로드뷰를 통해서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도 보시면 입구는 이렇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부터는 개인 사유지이므로 허가된 자 외 출입을 불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해놨죠. 아주 이렇게 막아놓은, 지난번에 없었는데 막아놓은 뭐라 그랬나, 바리케이트가 아니라 차단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막 들어가서 구경하고 그런 것을 못하게 여기서부터 아예 막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리현동에 있는 한옥마을이 되겠습니다. 한옥마을. 네, 그러면 사진을 보면서, 사진이 좀 여러 장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좀더 자세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들어간 입구가 되겠고요. 요 안쪽에는 요 주택이 되겠네요. 본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로 들어간 곳입니다. 네, 좀 빨리빨리 좀 지나가 보죠. 네, 이런 주택이고요. 좋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아주 품위 있게 잘 가꾸어져 있고요. 네, 현재 이곳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이 사진도 몇달전 사진이니까요. 현재 상태는 또 틀리죠. 네, 들어온 입구 부분이 되겠네요. 대문이 되겠죠. 조경수도 굉장히 비싼 조경수로 보여집니다. 네, 들어간 입구가 되겠고요. 대문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좀 들어가 있네요. 네, 그 어떤 건지 뭐가 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밖에서 봤을 때 내부의 전경, 전체 건물이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다른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겠죠? 네, 무슨 대기업 회장님의 영빈관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죠? 네, 이곳에 있는 나무들도 굉장히 아주 고급 비싼 나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주차장인지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죠? 네, 마을 안내도고요. 이것을 보면 현재 살고 있지는 빈 공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네, 이곳에 보면은 나무도 아주 좋습니다. 네, 내부의 일부분인데요.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것이 눈에 거슬리네요. 네, 보면 아주 뭐 목조 건물인데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옛날 양식을 다 지켜서 만든 마을 입구가 되겠죠. 네, 내부는 이렇게 비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양한 용도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요. 여기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에 사무실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실명은 다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목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네, 건물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마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뭐가 하나가 있었죠? 차고인가요? 뭐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위치는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가사례 뭐 경매 많이 되어 있었었네요. 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사리현동에 있는 한옥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굉장히, 만약에 이렇게 새로이 건축을 하려면 돈이 정말로 상당 부분 많이 듭니다. 이 정도 하려면. 특히나 이 건물은 그냥 좀 약식으로 뭐 현대적으로 한 그런 한옥도 아니고 거의 정통 한옥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통 한옥은 공사비가 뭐 하여튼 뭐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가격은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서 한번더 유찰이 될 수도 있고 이번에 낙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휴일인데요. 여러분들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